이걸 바로 꽃샘추위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외출을 준비하는데 밖에 이렇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3월 14일 그러니까 중순이지 않습니까? 3월에 눈이 내리는 것 참 드문 일입니다. 이 꽃들이 피었다가 지금 참 막막하겠습니다. 추워서. 여기 동백꽃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만은 참 아유 춥겠다 너도. 여기는 1차 집결지입니다. 여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날씨 탓인지 오질 않고 있습니다. 참 조금 맑아지네요. 뭐. 저도 여기까지 왔기는 왔지만 참 걱정되는 하루입니다. 아무튼 시작해봅시다. 아무튼 오늘하고 고생하셨어요. 예, 먼저 왔으니까 한번 시작해봅시다. 뭐가 되든 간에. 아. 저기 좀 찍겠습니다. 너무 이쁘잖아. 저기 산에? 네. 근데 나 26번 넘어올 때 정말 예뻤어요. 다시 가야 돼. 그럼 우리끼리 갑시다. 안 오니까. 예. 네. 예, 예, 갑시다. 예, 예. 날씨 탓에 별로 산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원이지만은 오늘 하루를 우리끼리 놀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월드포시입니다. 장거리 운전해가지고 눈과 비를 피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이곳은 그렇게 과히 나쁘지 않습니다. 오 하이 오 클램 오케이 오케이 땡기 오케이 이게 고막 종류인데 좀 큽니다. 아 참. I prove you okay? Yeah, thank you. Okay. 펄밋 있어야지. 요거 뭐라고 그러죠? 꼬막? 꼬막이라고. 피꼬막이라는가 우리 어렸을 때? 그거야 이거. 어? 꼬막은 더 조그맣고. 아니 그 피꼬막이라고 하잖아. 포장마차에서 이렇게 구워주잖아. 피조개? 피조개, 피조개. 더 크지. 여러분, 좀 파래 같아 보여. 파래? 느낌이 생각보다 내가 먹어봤거든? 느낌이 꼭 파래 같아 보여요. 부드러워. 부드러워? 안 먹을래. 너 괜히 아무 말 안 먹지 말자. 1만원. 그리고. 아유, 일이 많더라고. 이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니, 먹이를 먹다 보면. 오, 이거는 먹을만 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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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튀겨가지고. 아이고. 자, 뽀뽀, 애기 나가요. 새끼나. 이거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이거 간장 끓여 먹어. 자, 한번 손에 넣어 올려 보세요. 안 물어. 큰 거미 물었어. 같다, 거미. 거미. 큰 거미. 넘어오니 이런 장면이 다른 세계 같아. 거? 거? 들어가 봐. 거? 아니, 다른 세계. 세상이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가자. 빨리 온다.
이거 봐, 이거 오는 거잖아. 물 들어온다고 뒷공문이 빼는 두 여인들. 저 몇 개월 만에 바닷가 나와요? 아까 우리 산행에서 오고. 아, 나 우리 1월 달에. 어. 아, 1월 달에 작은 딸. 어. 아, 언니로 와 오셨다고. 맞아, 맞아. 어, 저희는 올드로 처음입니다. 처음에요? 어. 자, 올드. 자, 좋네요. 여보처럼 나오니까 오늘 날씨도 좋고. 우리 있을 때만 바라봤었어요. 어, 어.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오늘도 저기래. 저쪽은 눈이 많이 온대요. 방금 우리 남편 그러는데. 어. 저희 사는 동네는 지금 눈이 많이 내린답니다. 그래서 아, 눈을 피해서 이렇게 바닷가를 걷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우리 배를 안 쓰니까 제가 거의 다 안 오는 거야. 어머네, 어머네. 우리 안 좋아해. 탁구 하나 갖다 주고. 아이고, 신났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올라갈까? 올라가는 거? 저리 가야지. 좀 나면은 다 차가면 가져와서 읽으면은 금상 참하겠네. 오늘 날씨가 참 좋으네요. 너무 좋네. 바람도 별로 안 하기도 햇빛에 얼굴 타니까 이것도 괜찮네. 미안해요 폴룸 분들. 선선한 바람 타고 지금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봄이 오는 것을 느껴봅시다. 이럴 때는 와도 됐는데. 맞아요. 이렇게 비 많이 오고 눈 오는 줄 알고. 봄아 봄아 오느라 어서 오느라 봄이 되면 나는 6학년? 1반? 악약해져. 6학년이 갓 되었단다. 갓 되었단다. 아, 그렇지만은 비록 6학년이 돼도 봄이 오는 것을 기꺼이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네. 마음은 청춘 혼내옴 풀내옴 나를 설레게 하면서 6학년이 된 이 느낌. 좋습니다. 즐겨보세나. 시구나. 아, 좋습니다. 진짜. 네. 아, 저 구름하고 그래도 하고 이게 공화가 검 구름이 좀 드리워져 있죠. 뭔가 좀 비가 한번 올 것 같은 느낌도 네. 듭니다. 약간 올 것 같습니다. 어, 완전히 여기 어머나. 어머, 데이트 코스야. 어, 길이다 이거. 와. 이제 그러면 추억 여행이네. 네. 저 아래 접수 한번 합시다.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네. 오늘 진짜 여행 잘하네. 제대로 보네 완우아를.
맛있어. 잡은 거 표시한 거야? 아니요. 했어. 이름 몰랐는데 맛있다고 동네에 사라고 그러더라고. 파운드에 899? 모르겠어. 셀렀더라고. 아, 샀지. 괜찮더라고. 물도 많이 안 생기고. 살짝 통통하고 부드럽고. 헛도 갖고 하는 거. 헛떴어, 제가. 이제 큰 거를. 슬라이스 내가 했어요. 안 얼은 거? 응. 그치? 응. 누나한테 물어볼게, 뭔지. 프레쉬한 거 같아. 응, 프레쉬. 정남 씨 모자 안 가져왔어? 건들라고? 네. 아침에 힘줬대잖아. 머리 힘줬어? 그냥 모자 맞춘 것 같아가지고. 바닷가로 왔어. 오늘 바닷가라서. 컨셉이야. 나랑 그랬어요. 아. 락어 1988. 우리 인사이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 하이. 하이. 새로운 세계를 또 구경합니다. 와. 아이고. 레스토랑도 있고. 내 조카야, 네가 좋아하는. 그래서 왔다 이거. 어? 조카가 여기 좋아한다고? 제 조카가 이 라면을 좋아해요. 야. 참. 되게 픽처 있어, 오케이? 예, 오케이. 100%.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아, 나이스 뷰. 베이 뷰. 그건 해볼면 술이라도 한잔 하고 그거. 좋아하면은. 바드카에 바드카. 바드카 위드. 이거는 위스키들이 너무 위스키 바드카. 위스키도 만드는 대로. 여기 위스키, 위스키, 위스키. 오케이. 오레곤 리말트 위스키라고. 야, 진짜. 어? 2층? 또 다른 느낌, 그죠?
예. 무엇보다 날씨가 좋아서 좋습니다. 네. 네. 얼마나 맛있게. 아, 맞다. 예, 콩가루, 콩가루. 이렇게 주물 좀 묻혀야지, 회장님. 여기다 묻혀야지. 아, 딱 그러고 싶은 거야. 참 소프트하네. 좋네요. 예,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저기서 물이 지금 쿵쿵 울리잖아. 울리잖아. 네. 야, 지금 여기 저기 바위잖아 지금. 바위. 근데 여기서 하이파이가 와서 여기 있어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저 굴이 저기 맞다 하자해서 뭐 그러니까 구멍이 안 뚫렸어. 그러니까 마지막을 히트하고 다시 나오고 히트하고 다시 나오고 그러다. 울림 소리가 이렇게 인정할 것 같아요. 가는 거죠? 안 하죠? 우와, 물 보세요. 자, 두 분. 네. 저 앞에 보이는 나무, 새 나무, 네 나무 있죠? 예, 예. 거기가 거의 탑인데, 거기 올라갈 자신 있습니까? 가야죠. 예, 도전! 네. 거의 올라옵니다. 네. 하하. 날로 날로. 발전합니다. 근데 거기가 정상은 아닙니다. 네. 아, 이거 다 무슨 85도 경사, 90도 가까이야. 이거 지금 가파른 경사예요, 네. 이거. 60, 70도? 에이, 60, 70도. 다른 회장 이렇게 다른 부르죠. 80도면 이 정도가 80도고. 저 이거 80도. 여기가 80도. 여기 75도. 95도. 90도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직각으로. 직선이고, 이거 80도 이상이야, 그지? 그 내 말 가르쳐 줄게, 내가. 이 나무가 이렇게 쭉 올라가야 90도야. 그러니까.
아, 그럽시다. 그럼 85도 더 해드릴게, 더. 애누리 붙여가지고 85도! 좋습니다. 예. 아, 열심히 하셨으니까 또. 네, 어, 칭찬해드려야지. 이게 올라오면서 더운 거 보니까. 여기도 아름답다, 예쁘다. 야, 해냈습니다. 자. 야, 역시 또. 아이고, 이거 해냈어. 고비고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자. 저건 뭐예요? 다른 길로 왔네요, 우리가. 저 구린 차야. 차, 헤드라인. 여기가 제일 높은 지점입니다, 여기가. 네, 정상. 오늘 또. 그럼 이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움직여 봅시다. 네. 자, 거기까지만. 스탑. 더 위험하니까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이. 아이고, 더 이상은 안 갈래. 다리가 소재로 여기까지 찌릿찌릿. 다 다시 법원으로 와줘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뭐 근 1년 만에 온 기분이 어떠십니까?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네. 오늘 같은 특히나. 지금 이 순간은 예. 너무 평... 기뻐서 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좋습니다. 차선을 돌린 거니까. 예. 네. 우리 정남 씨는? 저는 자주 항상 같은 산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도 나는 새로 그 갈수록 더 좋더라고. 왜냐면은 내가 작년에는 여유가 없어서 못 느꼈고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더 느끼고 같은 산인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네. 바닷가도 지금 우리가 세 번째인가? 세 번째죠. 세 번째. 네, 세 번째인데 예. 지금 올 때마다 느낌이 틀려요. 자주 온다는 것은 그만큼 좋다는 거야, 뷰가. 그래서 뷰가 좋고 또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으니까 또 내가 오게 되고 그럽니다. 네, 맞아요. 자주 애용하고 싶어요. 예,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 돌아가지고 저 저기 커플 있죠? 거기까지만 갑시다. 저게 이게 햇살이 내려. 저것도 아름답다. 저 산들 주로 바다에 보고 갔잖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우박이 내립니다. 네. 정남씨도 잠깐. 이거 못 봤는데. 갑자기. 이것도 이색적입니다. 아이고.
참 오늘 여유있게 잘 내려왔습니다. 아. 빠질 것 같은데? 이제 됐어. 이제 잘 빠져. 이제 잘 빠져. 자. 먹고. 아, 됐다. 아, 됐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앉은 다 와서 한번 먹어봅시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 수고하셨는데. 내가 이제 끝나고. 네.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까 저기 모래가 좀 올라갔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근데 내가 느낀 점은 작년에 이제 왔었는데 여름에 왔어 작년에. 한 아마도. 네. 왔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기량이 전혀 안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나 그걸 느껴가지고. 후. 참 세월은 가도 에너지는 네. 그대로였다.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 기분도 좀 많이 따라주는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기분도 그렇고. 예, 예. 기분이 좋으니까. 작년에는 내 기억에 올라가면서 수분 가꾸고 막 쉬고 그랬는데 아마 두 분이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해서는 몰라도 네네. 전혀 힘들지 않고 올라갔어요. 오늘. 네. 쉬지 않고 거기까지 올라갔고. 맞아요. 그래서 아, 오늘 하루도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요. 근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맨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회장님한테 좀 미안하지? 장거리 운전? 네, 그런데 오늘 안전사령에서 하게 돼서 두고 집에 또 안전히 이대로 갑니다. 예예예. 예, 예. 아주 비 안 맞고 오늘 저 진짜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예. 산행이기보다. 그래도 운동은 또 저 모래 그거를 오르락 내리락 한참 하고 아주 알찬 하루였어요. 예, 수고하셨어요. 저는 또 나름대로 소수잖아. 네. 고생만 진탕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 그쪽 방향에 고민을 하고 노력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예, 노력하신 만큼 우리 많이 엔조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